자, 이어서 to-do 항목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템플릿에 이런 항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걸 추가하는 데는 to-do 기존에 있는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to-do's HTML LEX입니다. 여기다가 추가하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 뭐가 되나요? 폼을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폼 내용도 이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내용인데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텍스트 인풋에서 텍스트 인풋 to-do라고 해서 하나 이걸 텍스트 인풋 매크로죠. 매크로에 이런 아규먼트 먼저 아톰 to-do라고 하는 아톰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타이틀 플레이스홀더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아규먼트 전달되고 있어요. to-do, 타이틀, 플레이스홀더. 이 to-do를 나중에 계속 쓰게 됩니다.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submit는 이렇게 패턴 add가 있고 phoenix submit 이건 이전에 봤던 거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add라고 하는 요 액션을 호출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add라고 하는 액션이라기보다는 add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벤트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 그리고 Phoenix Disable Ready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요거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요 Adding이라는 글자를 두고 더 이상 Submit 버튼을 클릭할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을 해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면 바뀐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To도 있고 그다음에 What do you wanna to get done? 그죠? 이렇게 to-do, 플레이스홀드 있고 add 버튼 있고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뭐 동작하는 게 없죠. 뭐, 마트에 가겠다, 뭐, go 마트 뭐, 밑에 뭐가 나타나줘야겠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add라고 하는 걸 일단 요 add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할 뭔가 있어야겠죠. 처리하는 것을 여기에 handle event로서 처리하도록 구성합니다. 패치도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to-do, live, mount, render 밑에 이렇게 handle event, add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을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live에 to-do, live, ex라고 하는 이 모듈 이게 인터페이스 모듈이잖아요. 인터페이스 모듈과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 얘와 연관되어서 뷰가 to-do 뷰가 있고 얘와 연결돼서 to-do's HTML LEX 이 세 개가 세트죠. 그죠? 세트로 움직입니다.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컨트롤러와 그리고 여기 페이지 뷰와 그리고 페이지의 인덱스 HTML 이 세 개가 이 셋이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받았을 때 to-do 얘들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규먼트를 to-do를 가져오고 소켓 받아서 이렇게 to-do create to-do 마찬가지 to-do's 얘는 컨텍스트 에스플로어는 거죠. 컨텍스트에 있는 to-do's ex에서 create to-do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여기 패치를 쓰고 있어요. 패치에서 패치 소켓 assign to-do's에서 to-do's list to-do'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새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기존에 불러왔던 것을 덮어 쓰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죠? 패치에는 다른 말로 하면 renew라고 해야 되나요? renew list. the list. 그렇죠. 그리고 아규먼트로 전달된 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to do, s to do 들어있죠. 그죠? 여기 이 앞에 여기 있는 이 to do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어디 있나요? HTML에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to-do 이고 그리고 이 항목값 이 to-do라고 하는 이 값이 있죠. 값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 인풋에 있는 value가 되죠. 그렇죠? value가 자동적으로 여기 to-do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O inspect를 하나 해볼까요? IO inspect에서 to-do가 뭐가 있는지 열어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go mart add 했습니다. 자, 그럼 뭔가 에러는 잔뜩 뜨고 그리고 io inspect to do 해서 이 to do 결과가 나왔나요? 아쉽게도 지금 결과가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된 모양이군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있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들 이벤트하고 패치까지 했고, 리얼타임, 아니죠. 리얼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빠진 것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render to HTML. 우리가 라이브 뷰에 render to those HTML assign 요걸 추가를 했던가요? 아마도 추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이거 추가를 했죠. 추가했던 기억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에러가 날 만한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컴파일러를 다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mpile. 지금 자동으로 컴파일하는 기능이 동작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에러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go-mart add. 이제 정상 동작을 하네요. go-mart. 그러면 마찬가지 뭐가 나타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title 해서 go-mart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to do 되어 있는 부분, 이 to do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제목은 타이틀이고 그리고 밸류는 고말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던 어디 to-do.html에서 본 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to-do가 어디로 가는지, 이 to-do가 앞에 있는 atom to-do가 여기 to-do live ex에서는 이렇게 예, string to-do로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그리고 요 타이틀과 그리고 밸류,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게 키가 되고, 그리고 이 텍스트 인풋에 있는 밸류가 하나의 맵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그것이 투두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Under the hood. 그러니까 hood 아래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